안드로이드 벤치마크의 S22가 어딨지? 제외된 디바이스라니. 와, 이게 무슨 일이야? 안녕하세요. 알고 있니의 김수현입니다. 얼마 전에 출시한 갤럭시 S22 시리즈는 사전 예약 품절 대란을 일으키면서 뜨거운 관심을 받았는데요. 그런데 공개 후 한 달이 채 되지 않은 시점에서 GOS 논란이 터지고 말았습니다. 오늘은 하루가 멀다 하고 쏟아지는 의혹들 사이에서 GOS 논란이 무엇이며 또 어떤 상황이 벌어졌었는지 요약 정리해드리겠습니다. 구독, 구독, 구독! 먼저 GOS란 게임 옵티마이징 서비스의 약자인데요. 게임을 실행할 때 전자기기가 과부하되지 않도록 최적화시켜주는 서비스입니다. 삼성은 스마트폰 안에 자체 앱으로 성능 최적화를 하고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고사양 게임을 장시간 할 경우에 해상도를 저하시키는 등 의도적으로 스마트폰의 성능을 떨어뜨려서 발열로 인한 저온 화상과 과한 배터리 소모를 막아줍니다. 일반적으로 스로틀링을 적용하면 발열에 일일이 반응하여 성능을 제한하기 때문에 원활한 사용에 방해가 된다라는 큰 문제점이 있었는데요. 삼성은 이를 극복하기 위해 GOS를 도입한 것이었습니다. 스마트폰뿐만 아니라 PC, 태블릿 등 모든 전자기기가 발열을 제대로 제어하지 못하면 아무리 고스펙 기기라고 해도 그 성능을 100% 발휘하지 못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GOS가 논란이 된 이유는 과연 무엇일까요? 이번 논란은 크게 세 가지로 볼 수가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는 운영체제가 안드로이드 12 기반인 One UI 4.0 업데이트 이후에 모든 우회 방식이 차단됐다는 건데요. 사실 GOS는 2016년 출시한 갤럭시 S7부터 적용이 됐고요. 이번 사태가 터지기 전까지 사용자들은 우회 경로를 통해서 GOS를 비활성화해서 고성능 게임을 즐겼죠. 이어서 두 번째 논란은요. 벤치마크 치팅 행위였는데요. 의무적으로 적용이 되던 GOS가 프로세서 성능을 테스트하는 벤치마크에서는 활성화되지가 않아서 삼성 측에서 성능을 조작했다라는 의혹이 불거졌습니다. 논란을 부추긴 마지막 문제점은 GOS가 게임을 실행하는 시점부터 무조건 작동하며 이때 성능이 치명적인 수준으로 저하되었다는 겁니다. 자, 우선 GOS가 어떤 과정을 거쳐서 논란이 시작이 되었는지 순서대로 살펴보겠습니다. 애초에 GOS가 도입된 시점부터 소수의 사용자들은 성능 락을 지적해왔습니다. 작년 일부 게이머들 사이에서는 구글 플레이와 갤럭시 스토어에 따라서 고사양 게임인 원신의 GOS 제한에 차이가 있다는 테스트 결과가 이슈화되기도 했죠. 그 후 올해 2월 갤럭시 언팩 행사에서 삼성은 발열 문제를 해소했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하지만 GOS 논란이 불거진 이후 발열 문제 해결했다는 자신감 이면에는 사실 GOS가 숨어 있었던 거 아니냐며 소비자들은 큰 배신감을 느끼게 됐는데요. 그리고 2월 18일 한 인터뷰에서 삼성은 GOS는 안전 문제상 필수적인 기능이라는 입장을 전했죠. 이는 순식간에 전 커뮤니티에 퍼지면서 GOS 강제를 정당화하는 발언이 아니냐고 공론화에 불씨를 지폈습니다. 그로부터 며칠 뒤 한 유튜버가 벤치마크 치팅을 지적한 내용이 업로드되었죠. 벤치마크 앱의 애플리케이션 패키지를 게임 타이틀인 이 원신으로 변경해서 GOS를 강제로 적용하는 테스트를 진행했는데요. 즉각 성능 락이 걸리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결과적으로 스마트폰 프로세서 성능을 테스트하는 벤치마크 프로그램에서는 GOS가 활성화되지 않는다는 것을 확인한 거죠. 이에 소비자들은 벤치마크 치팅 행위에 대한 해명을 요구했고 잇따라 대형 IT 유튜버들도 문제 심각성을 지적하기 시작했습니다. 계속해서 논란이 제기되자 긱벤치 개발자인 존풀은 직접 진행한 벤치마크 테스트를 공개했는데요. 갤럭시 S22 울트라에서 GOS가 실행이 될 경우에 정상 속도에 비해 성능이 싱글코어는 53.9% 그리고 멀티코어는 64.2% 성능을 보였다는 결과가 도출되었습니다. 소비자 입장에서는 고스펙의 스마트폰을 구입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절반의 성능밖에 사용하지 못하고 있었던 거죠. 그리고 3월 3일 밤 11시 삼성 멤버스에서 삼성의 첫 공식 입장이 발표되었는데요. 입장문에는 최근 다양한 고객의 니즈에 부응하고자 라는 문구가 등장합니다. 소비자들의 분노를 축소시키는 듯한 표현으로 비난을 받기도 했고요. 성능 우선 옵션을 제공하는 소프트웨어 업데이트를 빠른 시일 내에 실시할 예정이라며 이전에 소비자의 안전을 위해서 GOS는 필수적이다 라고 표현했던 인터뷰와는 다소
계속 모순되는 입장을 보였습니다. 그럼에도 여전히 논란이 잦아들지 않자 3월 4일 저녁 7시경 추가 공지가 올라왔는데요. 제기된 의혹을 하나씩 해명하는 글이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차단된 우회경로 원복을 검토 중이라며 불거진 GOS 문제에 대한 해결책으로 GOS 비활성화를 선택할 수 있는 정상적인 루트를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우회경로 원복을 검토하겠다고 밝혀 소비자들은 황당하다라는 입장을 보였습니다. 결국 긱벤치 측에서는 삼성이 벤치마크 스코어를 조작했다고 판단했고 긱벤치 리스트에서 갤럭시 S10부터 S22까지 전 모델을 퇴출시키는 사태까지 이르렀습니다. 앞서 삼성전자가 입장문을 올렸음에도 불구하고 소비자들의 의혹은 여전히 남아있는 상황인데요. 한 커뮤니티에서는 최신형 스마트폰일수록 GOS로 인한 성능 저하 폭이 크다는 의혹이 제기되었으며 게임뿐만 아니라 카카오톡과 같은 일반 앱에서도 GOS가 활성화되고 있다는 의혹이 수면 위로 떠올랐습니다. 이는 보편적으로 스마트폰을 사용하는 기존의 모든 사용자들에게까지 적용되는 내용이었기 때문에 소비자들의 원성은 더욱더 높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또 클럭에 제한을 걸게 되면 배터리 소모량도 당연히 줄어들기 때문에 배터리 사용 시간을 늘려서 홍보했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거기에 삼성전자는 이 공지문을 올리기 전에 일반 앱을 대상으로 GOS를 일괄적으로 비활성화시켰다라는 잠수함 패치 의심을 받기도 했는데요. 여기에서 논란은 더욱더 확대돼 GOS가 사용자가 다운로드한 앱 리스트를 삼성전자에 정기적으로 전송한다는 백도어 의혹까지 받고 있습니다. 삼성도 이 문제를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요. 빠르게 논란을 진화하기 위해서 좀 노력하고 있지만 과연 이 GOS 문제를 말끔히 해소할 수 있을지 소비자들은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우선 발열 제어 체계는 하드웨어 설계와 밀접한 관계가 있죠. 때문에 소프트웨어 업데이트를 통한 발열 컨트롤은 한계가 존재합니다. 만약 S22 시리즈가 GOS를 통해 40-50%의 성능 락을 걸어야 할 정도로 발열에 취약했다면 과연 소프트웨어를 손보는 선에서 문제가 해결될 수 있을지 여전히 우려스럽습니다. 자, 오늘은 삼성전자의 GOS 논란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국민청원의 공정위 조사, 집단 소송, 거기다 불매운동, 게다가 주총 보이콧까지 번져나갔으며 현재까지도 각종 커뮤니티와 블로그, 유튜브, SNS에서도 GOS 관련 게시물이 지속적으로 올라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결과적으로 삼성은 삼성 제품 전반의 신뢰도를 잃었으며 브랜드 가치에 치명상까지 입게 됐는데요. 과연 삼성이 등 돌린 소비자의 마음을 어떻게 되돌릴 수 있을지 앞으로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찾아봐도 이게 뭔 말이야 싶은 IT 이야기 지금까지 알고 있니의 김수현이었고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꼭꼭 부탁드릴게요. 자, 그리고 알고 있니와 함께하고 있는 채널 트람의 채널도 구독 부탁드리면서 저도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다음 주에 만나요. 안녕.